안녕하세요. 내한농장입니다. 이달 1일 날 마늘이 좀 남아가지고 심었거든요.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이거 페트병으로 보온을 했어요. 근데 오늘이 20일째거든요. 요렇게 싹이 났습니다. 마늘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늘 괜찮죠? 마늘과 함께 또 풀들이 같이 올라왔네요. 풀매기를 하면서 북주기도 했는데 중간중간 마늘싹이 보이지 않는 곳도 뿌리가 나고 싹이 땅 위로 올라오고 있는 걸 보니 지금까진 성공한 것 같습니다. 추운 겨울 어린 싹이 얼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낙엽으로 멀칭을 해 주려고 합니다. 하룻밤 사이에 마늘이 부쩍 많이 자란 것 같은데 저만의 착각일까요? 한달 간격으로 심은 두 마늘이 내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궁금합니다. 감사합니다.